안녕하세요. 니팅하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퀘어 모칠라백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모난 무늬가 깔끔한 모칠라백입니다. 같이 영상 보시면서 만들어 볼게요. 가죽바닥에서 실을 픽업해서 첫 단을 만들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두 피스로 되어 있는 가죽 바닥이에요. 그래서 가죽인 면이 위로 올라오게,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한 면이 겉으로 올라오게 놔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죽인 면을 보고 시작해 주세요. 가죽 바닥에 있는 구멍에 코바늘을 넣으시고 메인 색상 실을 끌고 와주세요. 갖고 오셔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있는 면과 이 가죽 바닥이 끝에 있는 쪽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뜨실 때는 바깥면 쪽으로 가죽 바닥이 끝나는 부분까지 바늘을 이렇게 당기셔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둥사슬코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구멍 안에 넣으셔서 바늘을 실을 끌고 와 주시고요. 가죽 바닥에 끝에 면까지 이렇게 기둥을 높이를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둘, 셋. 어떻게 픽업하실 거냐면 334, 제가 사용하는 바닥으로 3개, 3개, 4개의 짧은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3개, 2개 했으니까 1개 더. 3개, 3개, 그 다음 자리에는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 규칙대로 계속 픽업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실을 끌고 오셔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다음 자리에는 4개, 둘, 셋, 4개. 이렇게 하셔서 1단을 한번 쭉 픽업해 보겠습니다. 3개, 3개, 4개, 3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쭉 돌아와 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코는요. 2단의 첫 번째 코가 색이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코를 만드시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색상을 바꿔주셔야 돼요. 처음 배색 나오는 색 색상으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기둥만 만드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색상을 변경해 주세요. 이게 2단의 첫 코. 2단 첫 코부터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색상을 바꿔주셔야 다음 코부터 색상이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부터는 전부 이랑뜨기예요. 그래서 V, 보이시는 V의 뒤에 가닥에만 넣으셔서 이제 그 베이지색은 계속 감싸고 가실 건데요. 뒤로 놓고 감싸지 마시고 실을 앞으로 놓고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뒤에 감싸는 실이 조금 더 팽팽해져서 뒷면도 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코부터 바꿔볼게요. 두 코만 먼저 하나, 둘. 이게 두 코만 색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두 번째 코에서 끌고만 와주시고 기둥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지색 옆으로 그냥 실을 놔주세요. 이렇게 놓으신 후에 다시 베이지색을 드시고 얘는 다시 앞으로 놓으셔서 좀 팽팽하게 딱 엄지로 짚으시고 색상을 다시 코 머리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패턴이 배색된 실 2코, 그 다음에 원래 메인 실 8코가 반복되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네모난 모양이라서 원래 우리 코바늘 편물 코는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뜨시냐면요. 기둥을 갖고 오시고 머리를 뜨실 때 약간 각도를 세워주시고요. 원래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 머리 끝에서만 갈고리 바로 밑에서만 코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감춰줘야 되는 실은 앞으로 팽팽하게 놓으시고 실은 끌고 오셔서 뜨실 때 각도를 이 편물과 바늘 각도가 거의 90도가 되게 뜨시면서 바늘 끝에만 살짝 이 갈고리만 들어가게, 갈고리 밑으로 나오지 않게 떠주시면 편물이 좀 오른쪽으로 좀 덜 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 해보면서 좀 많이 풀렀는데 이 방법이 좀 덜 오른쪽으로 휘게 이렇게 이 끝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코 뜨시면서 다시 색상을 변경하셔야 되는데요. 메인 실을 내려놓으실 때는 이 원래 배색되는 실 앞으로 이렇게 꼬아서 내려주세요. 오른쪽으로 많이 붙게. 그래서 이 실이 걸쳐지게 됩니다. 다시 배색 실을 들었을 때 메인 실이 위로 이렇게 걸쳐지도록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있는 배색 실이 안에서 좀 팽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당겨주세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보이지 않게 편물이 꼬리실도 같이 당겨주시고 지금 꼬리실이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당겨주셔서 머리에서 색상을 변경해주세요. 이때도 갈고리 너무 아래로 바늘대로 실이 넘어가지 않고 갈고리 바로 아래만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그리고 지금 여기 베이지색이 좀 헐렁해졌으니까 땡기셔서 다시 두 코만 하나 깊게 바늘대를 쓰지 않고 바늘대를 세워서 다시 메인색을 드실 때는 배색실은 옆으로 왼쪽으로 내려놓으시고 걸쳐지지 않게 메인색을 드셔서 팽팽하게 다시 잡으시고 90도로 그리고 바늘대는 얕게 갈고리에 가깝게 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떠볼게요. 90도로 세우고 갈고리를 얕게만 쓰셔서 끝에만 바늘 끝에만 써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코에서 배색하실 때
메인실은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붙게, 배색실 위로 실이 걸쳐지게 드셔서 배색실이 이렇게 위로 걸쳐져 있어요. 걸쳐지게 두시고 뜨실 때 90도로 갈고리 바짝 붙여서만 바늘대를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나, 둘. 그리고 다시 메인실을 쓰실 때는 왼쪽에 그냥 내려놓으시고 메인실을 드셔서 떠주시면 돼요. 메인실도 여기서 약간 헐렁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이 V자 기둥이 똑같은 크기가 되게 해서 당겨주시면 돼요. 잡아당기셔서 90도로 바늘대 끝에만 이렇게 해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2코, 8코 배색을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 예, 메인실은 엇갈리게 오른쪽으로 좀 놓으시고 배색실을 드셔서 좀 당겨서 이 뒤에 구불구불하게 혹시 있지 않나 조금만 당겨보세요. 너무 많이 당기시면 여기 간격이 이렇게 울거든요. 그렇게 당기지 마시고 그냥 팽팽해지는 느낌으로만 여기 손을 살짝 대시고 당기시면 느낌이 조금씩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울게 잡아당겼다 그럼 이렇게 다시 옆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텐션에 맞춰서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시면 이 뒷면에서도 감춰져 있는 실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고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살짝 당기셔서 실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뜨실 때 다시 베이지색 기둥이 늘어나지 않게 살짝 당겨주시고 배색실은 옆으로 왼쪽 옆으로 놓으시고 메인실을 드셔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단입니다. 2단 다 떠보고 올게요. 2코, 8코 패턴으로 뜨시면 돼요. 떠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첫 코 전자리까지 이제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이렇게 다시 내려놓으시고 1단과 2단의 패턴이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기시고 배색실로 머리를 바꾸셔서 역시 이랑뜨기로 V의 뒤에 가닥에만 넣으셔서 같은 패턴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첫 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첫 코 뜬 이 자리에 단수핀으로 이렇게 꼽으셔서 첫 코라는 표시를 해주세요. 3단은 2단이 끝났고요. 3단 첫 코는 다시 배색실로 그래서 3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코는 배색실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꾸시면서 2단과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한 단 더 떠주시면 돼요. 90도로 세우시고 끝에만 갈고리에 가깝게만 코를 만들어주세요. 코머리를. 그리고 이게 바닥에서 뜨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당겨지는 그 힘이 있어서 제일 아랫단 쪽은 조금 그 코가 정확하게 안 서 있을 네모나게 딱 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감안하시고 가급적 90도로 세우시고 이 끝에 쪽에만 쓰셔서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일단 이제 3단까지 다 뜨고 보겠습니다. 밑에랑 같은 패턴이니까 같은 색이 쌓이는 느낌으로 쭉 뜨고 올게요. 이렇게 3단까지 다 떴고요. 4단부터는 다른 색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색이 배색이 돼서 들어올 거예요. 이 가방은 총 3가지 색으로 배색이 되는데 그 같은 단에는 두 가지 색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실은 다 감싸고 가면 또 실이 많이 낭비되니까 저는 그냥 단마다 끌고 올라가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제 4단부터 새로운 실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실도 뒤에 놓고 같이 감싸고 가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 4단에는 이 스카이색은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첫 코에는 한번 걸쳐주고 갈 거예요. 첫 코에 먼저 첫 코를 메인색으로 떠주시고요. 이제 스카이색은 더 갖고 가지 않을 거라 뒤편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다음 4단에 사용될 카멜색만 앞쪽으로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두 코를 먼저 메인색으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인색은 다 썼고 두 코만 쓸 거고요. 배색실로 8코를 뜰 텐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메인실은 카멜색 위로 이렇게 얹어지게 놓으시고 카멜색상 배색실을 드셔서 코를 떠주세요. 이때도 꼬리실은 같이 감싸고 가시면 두 판을 정리 안 해도 되니까요. 같이 앞으로 내려놓고 꼬리실 어느 정도 감싸면서 가시고 베이지색 너무 헐렁해지지 않았나 살짝 당기셔서 카멜 색상 세 번째 나오는 색상으로 8코 떠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배색실이 8코, 메인실이 앞에 2코 90도로 세워주셔서 갈고리 끝에만 8코, 꼬리실은 어느 정도 뜨시고 뒤로 내려놓으셔서 가주시면 나중에 이 끝에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8번째 코에서 배색실은 그냥 이렇게 왼쪽 편에 두시고 메인실을 드셔서 늘어지지 않게 살짝 당겨서 딱 잡으시고 이렇게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메인실은 오른쪽으로 많이 카멜색 위로 올라오게 놓으셔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색 두 코, 배색실 세 번째, 두 번째 배색실 8코. 이렇게 해서 4단을 쭉 떠보고 올게요. 8코 간격으로 있는 네, 사용되지 않는 실들은 꼭 살짝 당겨서 뒷면에서 너무 울퉁불퉁 나오지 않게 꼭 당겨주세요. 너무 많이 당겨졌다 싶으시면 이렇게 평평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 코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높이로 뭐 하나가 더 크거나 더 작거나 하지 않게 이렇게 쭉 떠줄 수 있게 똑같은 크기로 떠줄 수 있게 주의하시면서 4단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4단까지 다 떴고요. 5단도 4단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처음 색부터 메인색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내려놓으시고 메인색 드셔서 살짝 당겨주시고 머리에서 실을 색을 바꿔주세요. 첫 코. 이제부터는 첫 코 뜰 때 중요한데요. 아까 내려놓았던 스카이색 첫 번째 배색실도 같이 얹고 가셔야 돼요. 뭐 두 단에 한 번, 네 단에 한 번 얹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한 단마다 얹어놓고 갈 거고요.
다음에 첫 코에서 그 단만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 내려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쪽에서 이렇게 실이 딸려 올라가서 단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코그 자리에서 쓰지 않는 색이 이렇게 빗금처럼 단마다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배색을 해가면서 뜰 거고, 패턴은 밑에 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4단 패턴을 총 4단을 뜨시면 돼서요. 4, 5, 6, 7단까지 같은 패턴으로 뜨시면 돼요. 그리고는 다시 이게 반복이에요. 2, 3, 4, 5, 6, 7단. 이렇게 패턴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3단을 더 뜨시고 다시 2단 패턴으로 돌아가셔서 뜨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첫 코마다 쓰지 않던 실을 끌고 올라가셔서 한번 뒤에다가 얹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급적 코를 뜨실 때 바늘을 90도로 세우고 이 바늘 끝에만 사용하셔서 우리 오른쪽으로 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번째 배색실 나오는 그 패턴이 총 다섯 패턴이 나오도록 떠 주시면 돼요. 보시면 네모난 패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처음 하셨던 요두 단만 위에 한번더 하셔서 여기까지 총 뜨고 올게요. 총몇 단이냐면 총 33단이네요. 6단 패턴이 5개, 그리고 위에 2단, 아래에 픽업했던 코단 하나가 있어서 총 33단이고요. 이랑뜨기로, 전부 이랑뜨기로 뜨셔서 패턴대로 한번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네모 패턴이 5개가 나오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게 다 떴고요. 그래서 이 카멜 색상은 다 떠서 이제 더 필요하지 않거든요. 얘는 조금 여유 놔두고 잘라주시고요. 카멜 색상은 이제 뒤에 감추고 가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처음 시작했던 요 패턴, 요두 단을 한번더 떠면 되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 갖고 오시고 변경되는 색상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떠주시면서 베이지 색상 끌고 가셨던 것처럼 카멜 색상 그 자르고 남은 부분들도 감추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딱 놓으시고 원래 패턴대로 두 단만 더 뜨고 올게요. 두 단만 더 뜨면 끝나거든요. 마저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무늬 다 떴고요. 위에 이제 두단 더해서까지 다 떴습니다. 첫코 시작한 부분까지 떴고요. 여기서 바로 끝내고 돗바늘 정리하시면 그 우리 빼뜨기 없이 떴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가 나거든요. 여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반 정도만 풀어볼게요. 저희가 짧은 뜨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8코 중에 4코만 뜨고요. 짧은 뜨기로. 그 다음에 이 4코는 빼뜨기를 해줄게요. 지금 제 메인 색이 베이지 색상인데 이 위로까지 가면은 티가 많이 나서 조금 단차를, 단이 차이 나는 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여기 4코는 빼뜨기로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하실 때는 뒤에 배색실은 안 끌고 가셔야 돼요. 놓고 그냥 가주시고요. 얘는 잘라서 돗바늘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팍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오게. 경사져서 내려오게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돗바늘 정리할 만큼 남겨두시고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빼셔서 도포 하늘에 넣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다 원래 정리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아까 위에 티난다고 티가 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네 코를 다 빼뜨기 하는 게 아니라 세 코만 빼뜨기를 해야 되겠어요. 세 코만 빼뜨기를 하셔서요. 돗바늘 정리. 다음 코에 끝난 다음 코에 앞에서 뒤로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코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넣으셔서 돗바늘 정리 뒤에 가닥에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돗바늘 정리가 됐고요. 안쪽에 남은 꼬리실들 숨겨주시면 돼요. 숨기고 가방끈 뜨는 거 설명드릴게요. 가방끈은 메인 색상으로 제가 깔끔하게 떠보도록 할게요. 빼뜨기 했던 부분, 첫 코 있던 부분을 옆쪽으로 해서 여기 두 코, 두 문이 있는 데가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에 좀 두께를 좀 해서 이번엔 두께감이 좀 있게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연결할 부분을 좀 한 30cm 정도 놔두고 시작을 해주세요. 실 잡는 방법으로 잡으시고 기초 사슬코 120코 처음 매듭 하나 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에 거실 분들은 120코, 어깨에 거실 분들은 한 240코에서 250코 정도 해가지고 기초 사슬코 먼저 잡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120코를 다 떴고요. 그냥 다 짧은 뜨기로 뜰 거예요. 그래서 기둥 사슬코 하나 하시고 바늘대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사슬에부터 이제 뜨실 건데요. 두 번째 사슬에 코선에다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코가 아니라 약간 뒷면에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볼록볼록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코산, 콧등이라고 하는 데다 넣으셔서 짧은뜨기. 두 번째 콧등부터예요. 코산부터. 그 다음에 있는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하셔서 전부 120코를 전부 코산에 넣으셔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가방 패턴도 워낙 심플한 편이라서요. 끈에다가 크게 무늬를 넣지 않고 심플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막 화려한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디자인이 조금 심플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좀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산에다가 일단 120코 전부 뜨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120코 짧은뜨기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뜨기로 뜰 거예요. 기둥사슬코 하나 하시고 편물을 돌리셔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코에 V로 난 코에 다 넣으셔서 끝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샘플은 6단을 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두껍게 하고 싶어서 단수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평면뜨기로 계속해서 한 8단, 10단에서 12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떠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끈을 뜨다가 이제 실이 끝나서요. 새 실로 변경을 해볼게요. 실 변경하는 방법은 배색하셨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실을 코에 넣으셔서 한번 갖고 오시고 이렇게 감아서 뜨셔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실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남은 꼬리 실들은 뒤편에 편물처럼 놓으셔서 그 배색하셨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편물을 감싸고 뜨실 때 얹어놓고 떠주시면 돗바늘 정리 안 하고 뜨실 수 있으시니까요. 가방 뜨셨던 것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뜨셔도 되고 뒤편에다 놓고 편물 뒤쪽에 놓고 뜨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숨기시고 이제 편물 가까이 남은 실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끈 떠보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가방끈을 다 떴는데요. 저는 10단 떴어요. 꼬리실이 왼쪽에 있게 두시고요. 단을 세시면 기둥을 세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을 떴고요. 아까 샘플 보여드렸던 거는 6단인데 이번에는 10단으로 떴습니다. 다 뜨시면 반대쪽에서 끝나고요. 꼬리가 있는 반대쪽에서 끝나고 여기도 한 3, 40cm 정도 여유 있게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뽑으셔서 가방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자석을 달아줄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편물에 붙이는 자석을 사용했어요. 제가 바느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이거를 사용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가방 끝에 이 정도는 가방 본판이랑 연결될 거거든요. 코가 있는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공간이 있는 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가운데쯤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쪽에서 되도록 가급적 가방의 가운데에다가 넣어주세요. 가운데에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넣어주시고 얇은 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판을 넣으셔서 집에 공예용 벤치 같은 거 있으시면 벤치로 만져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단단한 거에 눌러주셔도 돼요. 뾰족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딱 연결이 되게 떨어지지 않게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눌러줄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러면 연결이 잘 되었고요. 반대쪽도. 가방이 자석이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위치 보시고, 여기도 가운데에다. 억지로 벌리지 않으셔도 코와 코 사이로 딱 들어가거든요. 한코 위로. 코와 코 사이로 가방끈 꼬이지 않게 이렇게 꼬이지 않게 두셔서 이렇게 닫아서 닫아질 수 있게 위치해 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사가 있는 부분 이렇게 판에다가 놓으셔서 눌러 주시면 돼요. 바느질이 예쁘게 잘안 돼서 저는 이게 이번에는 이걸 써보려고요. 일반 바느질 하는 게좀 번거롭기도 하고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된 자석으로 부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방 본판이랑 이제 연결해 볼게요.
가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코 있던 부분을 옆으로 가게 놓으시고 이제 중앙을 찾아주세요. 저는 중앙에 미리 단수핀을 양쪽에 걸어놨고요. 좌석 뒷부분이 가방이랑 이렇게 닿아야 되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이렇게 이 무늬를 한번 카멜 색상 있는 부분과 맞닿게 좌석이 가운데 오게 이렇게 놓으셔서 돗바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방끈을 얇게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만 이렇게 딱 붙이고 싶었어서 조금 요 간격이랑 맞춰서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야 이제 바깥에 꼬매기가 좀 꼬맬 때 티가 덜 나서요.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가방끈이 넓어서 바탕색이랑 닿는 부분은 바깥까지 아예 그냥 넣으셔서 다음 부분을 위치를 맞추셔서 이렇게 아예 바깥으로 뚫고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위치대로 홈질처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옆으로 가실 때는 밖으로 나와도 티가 안 나겠죠? 바깥쪽으로 나와도 실이 거쳐간 부분에 그렇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다가 이게 색깔이 다른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면 티가 많이 나서요. 여기에는 이 안쪽에서만 이렇게 살짝 안쪽에서만 이렇게 떠주세요. 밖으로 바늘이 나오지 않게, 밖으로는 바늘이 나오지 않게 안쪽에서는 이렇게 땀을 뜨듯이. 색깔이 다른 부분, 바탕색이 아닌 부분은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바탕색이랑 같이 나오는 부분은 가방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홈줄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바로 옆 코로 많이 건너가시면 안 되고 바로 옆 코로 혹은 옆 단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가방 끈을 따라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오셨으면 이렇게 끝까지 오셨으면 이제 위로 가야 되는데 위에가 이제 배색했던 실이에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안쪽에서만 이렇게 좀 코 편물 사이를 이렇게 떠서 밖으로는 나오지 않게 조금 끝이 얇은 코바늘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편물이 탄탄해서 이렇게 밖으로는 티가 나지 않게 안쪽에서만 이렇게 사면을 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아예 코 뒷면을 이렇게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옆코로 이렇게 위치대로 한 코씩 한 단씩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처음 시작 부분으로 오셨으면 편물 사이사이로 숨겨주세요. 근데 숨기기 전에 이 끝에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곳에 몇번 왔다 갔다 매듭이 지어지게 안쪽 코에서만 바깥으로 돗바늘 나가지 않게 안쪽에서 몇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튼튼하게 풀어주세요.
부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편물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가방 쪽으로 숨기셔도 되고 가방 끈 안쪽으로 숨기셔도 되고 저는 안쪽으로 가방 끈 안쪽으로 숨길게요. 이렇게 안쪽에다 넣으시고 빼셔서 남은 꼬리실은 편물 가까이 잘라주시면 이제 깨끗하게 부착이 됐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고 올게요. 아, 이렇게 해서 연결을 다 했고요.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트링 파우치 넣으셔서 그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석 이용하셔서 토드백 형식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드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팅하루였습니다.